색깔이 음료수가 아닌데? 아니 와인이 아닌데? 아 우선 제가 코로나가 풀린 뒤로 네, 비시즌에 몸을 만들려고 이제 해외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채영이 형이 군대를 가고 뭐 하면서 이제 같이 갈 파트너를 좀 구하고 있고 또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형준이가 영표 형이랑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몸을 만든다고 하길래 네, 제가 같이 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또 흔쾌히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네, 그렇게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룸메이트는 이제 형준이랑 같이 사용을 했고요. 네, 이제 영표 형은 방을 두 개를 내줘가지고 데스파이네가 이제 영표 형이 혼자 쓰고 네, 저랑 형준이랑 이렇게 둘이서 한 방을 썼던 것 같습니다. 데스파이네가 방을 내줬다는 거네요. 네, 집이 어떻게 좀 대저택 같은 네, 그런 집이었어가지고 네, 뭐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한 집에서 네, 그렇게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럼 밥은 직접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. 직접 했어요. 네, 직접 해 먹기도 하고 네, 이제 처음에 계속 저희가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네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고 네, 달러 환율도 좀 많이 오르면서 밥값이 생각보다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장을 봐서 집에서 해 먹자 해가지고 뭐 전 태어나서 요리를 거의 안 해봤는데 이번 계기로 요리 실력이 좀 늘어선 것 같습니다. 어떤 요리를 좀 추천해요? 계란 후라이 담당이었습니다. 네, 한식을 해 먹었죠. 네. 체포 먼저 만났잖아요. 네. 뭐 어떤 점을 배웠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? 아니 뭐 솔직히 체포 선수랑 같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뭐 큰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, 공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은 했거든요. 제가 공을 어떻게 빠르게 던지냐 했는데 잘 모르겠대요. 그냥 야구를 할 때부터 공이 빨랐다 해가지고 그 공이 빨라지는 요령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역시 델룸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같이 훈련했을 때 했었던 거죠? 네, 뭐 근데 웨이트는 뭐 무게가 다르고 네,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훈련을 하긴 했었는데 뭐 시간대나 아니면 뭐 기술 훈련하는 그런 파트에서 네, 같이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저희가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재계약 소식이 들렸어가지고 네 뭐 저희가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축하 인사 해준 정도? 네 그리고 이제 형준이가 채풍 앞에서 그 채풍 선수가 삼진 잡고 그 하는 세리머니 같은 게 있거든요. 네 그걸 또 같이 앞에서 또 까불더라고요. 네 그래서 뭐 같이 웃고 넘긴 네 그런 에피소드 말고 뭐 네 다른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겸손해졌다랄까. 네 이제 정말 미국에는 야구 잘하는 선수가 많고 네 그냥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따로 훈련하는 선수나 미국에는 정말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네, 야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네, 그렇게 야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저런 선수가 지금 뭐 마이너리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, 팀을 찾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냥 좀 많이 와닿았어요. 그냥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야구를 좀 한다고 대표팀에도 뽑히고 선발 자리도 그렇게 좀 맡고 있는 그런 저였는 것 같은데 네, 그런 환경에서 정말 좋은 선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, 많이 겸손해지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, 뭐 이제 형들이 또 보자마자 태인이 WBC 축하한다 가서 잘해라 라는 그런 좀 응원 말도 좀 많이 해줬고 대신 다치지 말고 와라 라는 말을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즌 초에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좀 더 빨리 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부상 걱정을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혼자 가게 됐는데 네, 이 팀을 대표해서 또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만큼 삼성한테도 또 나라한테도 좀 누가 되지 않고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네, 그런 성적을 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성적으로 네, 팬들
기대에 부응하고 또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네,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라이온즈 팬들에게 제가 21년 끝나고 22년도는 꼭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시즌에 좀 웃으면서 끝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 올 시즌 저희 삼성은 다시 좀 좋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찾아주십시오. 네.